자연과의 조화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근사한 민간 정원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이기도 한 청년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생생한 플러스 시간에 함께합니다. 묵은 때를 모두 지워드리는 시간 절약, 노력 절약 노하우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100년이 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선나무가 학계에 보고된 지 올해로 10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네, 미선나무가 열매 모양의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부채 산자를 써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봄에 피는 개나리 꽃을 닮았다고 해서 흰 개나리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네, 이게 꽃잎이 네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보면은 진짜 개나리처럼 생겨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선나무 아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향 여러 번 맡아봤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게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꼭 이 한 번쯤 봄에 집안에 들여놓고 싶을 정도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향기가요. 괴산에 가시면 여러분들 네. 마음껏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선나무의 자생지가 세 곳이나 있는 괴산에서 바로 내일부터 미선나무 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봄에 뭐 벚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산수유축제, 매화축제 뭐 곳곳에서 많이 열리는데요. 네. 괴산에서 열리는 이 미선나무 축제도 여러분 꼭 한번 들르셔서 좋은 봄을 좀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수진 씨는 뭐 봄에 가고 싶은 축제 아니면 가고 싶은 장소 있을까요? 네, 봄이니까 벚꽃 보러 가야 하잖아요. 네, 올해도 다시 본 꽃 특집으로 충주와 청주의 벚꽃 명소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 또 4월 초에 여러분, 예, 야외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오늘 옷이 안 그래도 벚꽃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벚꽃처럼 화사하게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음성이 6도, 충주는 7도, 영동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겠고요. 낮 동안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오늘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미세먼지 입자가 눈과 코, 피부 등에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세안하시고요. 외출 후 입었던 옷도 바로 세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웅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활력남. 오늘은 마치 수채화 같은 남자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네. 이제 수채화 같은 남자까지 거기까지 나왔어요. 진출했네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린다, 솔직히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아니 사실 돌 하나 뭐 나무 하나도 어디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예. 또 한 폭의 그 수채화 근사한 그림이 되잖아요. 저도 어디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아유, 그래요. 자신감 떨어져서 한 폭의 그 수채화 일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옷 색깔이 오늘 돌 같긴 해요.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돌처럼 가만히 네. 계시면 돌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네. 너무 지금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요. 오늘 어디로 가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번에는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돌과 나무들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또 이 주인의 세심한 그 손길과 이야기까지 있는 바로 정원으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집 안에 있는 뜰이나 마당을 일컫는 말 바로 정원입니다. 집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아늑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죠. 심어 가꾼 나무와
근사한 모양의 돌과 탁 트인 하늘까지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곳 민간정원에서 일상의 신표 하나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정원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기 순천만? 아니면 이 마당이 넓은 집에 잘 꾸며놓은 조경수와 수석들? 아, 그런데 순천만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당이 넓은 집은 또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요!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외딴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고요하고 네.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한옥스테이예요. 한국관광공사에 등재되어 있고요. 숙박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서유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한옥스테이였습니다. 단아한 한옥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머물다 가는 듯 주변 풍경이 고스란히 그림이 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정원은 심어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비워서 채우는 듯한 묘한 정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줌마스럽게 많이 밀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때 심은 꽃 90%를 비워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고 나니까 한옥 지붕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건너에 산이 우리 앞 정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심어 가꾸는 것보다 자연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이 진정한 정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꾸미지 않은 듯한 소품과 아무렇게나 핀 꽃들이 오히려 더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심고 또 꽃을 심어보니까요. 과한 컬러와 과한 형태의 나무는 조금 좀 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곳은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향긋한 나무 향이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창호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정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 바로 한옥이 아닐까요? 비운 듯 채워놓은 정원에 황토와 소나무만을 사용해 지은 자연 친화적 한옥이 잘 어우러집니다. 거기에 직접 만든 광목 이불과 소품 등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하게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마음도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고 적절하게 있을 곳, 그 포인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네, 그래서 좋아요. 정원 한쪽엔 카페가 있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원을 배경으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수다 장소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뭐 잔디도 있고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그냥 감성적인 느낌? 요새 말 그대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조용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은 가꾸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어주는 곳.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기꺼이 정원의 일부가 되는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더니 근사한 풍경과 삶의 여유까지 눈앞에 펼쳐지네요. 수목원 같은 큰 웅대한 그런 수목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순전히 우리 색깔, 우리 가족의 느낌, 이쪽 산하에 맞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나가길 바라고요. 자식까지요. 이번에는 제천으로 갑니다. 이곳에도 아주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림 같은 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어놓은 다양한 나무와 돌들이 예뻐도 너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정원인가요? 예, 저희 정원은요 민간 정원 충북 2호로 지정된 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는 그냥 정원인 건가요? 아, 카페로 운영하면서요. 예. 민간 정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민간 정원은 정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민간 정원답게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4층 다육탑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의 조경석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걸 쌓아 올리고 이 작은 다육식물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다양한 나무들 가운데 부부송이라 이름 지은 소나무도 있었는데요. 한 뿌리에서 자라 두 그루 나무가 된 두부송이. 마치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네. 이 돌... 거의 6m 네. 정도? 6m? 네, 6m 정도.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땅에 박힌 게 네. 1m가 넘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 돌이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큰데요. 이건 어떤 돌인가요? 저희가 이 돌의 이름을 예. 천기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용두산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산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고 이 모양으로 두었거든요. 근데 돌 모양이 이게 머리 쪽이 하늘을 향하고 기도하는 형상이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천기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소망을 이루어주는 돌이라는 뜻이라 더 눈길이 가는 조경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치 커다란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석도 놓여 있었는데요. 정말 똑같죠? 돌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정원을 갖추기까지 최연주, 장학봉 부부의 오랜 노고가 있었답니다. 지난 20여 년간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을 만들듯 이 정원을 가꾸고 돌봐왔다네요. 텃밭을 이제 많이들 가꾸시는데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텃밭은 일단 심으면서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 그게 끝이고 다음 해에 또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원은 작은 묘목을 심어서 굵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게 꼭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굵어져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정원은 그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부부와 함께 성장한 이 멋진 정원을 부부만의 공간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이곳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이곳에서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근사한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가 있네요. 물론 정원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가 가능합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와 자연이 주는 아늑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이야, 좋다. 시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게 생기고부터는 자주 왔었어요. 오면 이제 여기 정원도 넓고 여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밖에서 안에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풍경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유 한 스푼 담아가세요. 늘 하던 대로 나답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가꾸고 우리 두 부부 건강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쉬시다 가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정원은 사랑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껏 가꿔야 채워지는 곳도 있죠. 그리고 머물면 여유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민간 정원에서 시간을 잠깐 멈춰 세우고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는 생각이 문득 네. 들었어요. 정원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맞아요. 꼭 두 곳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 정원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네. 알았는데 지금 오늘 본 두 곳 다 민간 정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간 정원은요,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후 국가적으로 정원 관리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충북에 오늘 보신 두 곳이 민간 정원으로 지정돼서 운영 중인데 네. 마지막에 나온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상의 이유로 네네. 반려견과 아이는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그렇군요. 가고 싶은 장도 드네요. 사실 정원은 많은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넓은 정원에 꽃과 나무를 맞아요. 심고 또 가꾸며 사는 게 꿈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곳에 가면 대리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요. 이 마당 넓은 집에 이렇게 또 정원 가꾸면 좋은데 또 사실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아파트 베란다에 꽃을 가꾸면 그게 또 정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좀 더 여유롭고 근사한 정원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민간 정원으로 가셔서 삶의 여유를 네네.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정원하면 우리가 유럽 가면 유럽의 어떤 정원들 맞아요. 아니면 일본의 일본식 정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만의 멋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이런 민간 정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호 예.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입니다. 1번 공원, 2번 정원, 3번 병원, 4번 학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장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올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지금 방금 본 것 보고 예, 민간 정원 진짜 한번 봄에 특히 파릇파릇할 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에 가보고 싶은 곳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목요일 생생인 플러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농업, 농촌 하면 아울러서 떠오르는 게 이제 고령화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농부가 또 제안으로 대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농촌 고령화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오늘 생생인 플러스에서는 청년 농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도내 농가 수는 최근 5년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농가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이 일반화됐지만 여전히 농업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며 지역 농업이 연속성을 갖고 농산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고 농촌은 고령화 문제와 식량 주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농업 이야기. 오늘 생생앤 플러스 시간에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청년 농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 농업기술센터 안문환 소장님 그리고 청년 농업인 대표로 우리 금봉산 농원의 조현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서장 안문환입니다. 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금봉산 농원의 대표 조현순입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청년 농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저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 농업하니까 네. 나이로 제한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몇 살 정도로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 하면 20대, 즉 20대에서 30대, 40세 미만을 네.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안 되겠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구 240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한 0.9% 정도가 청년 농업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3,923명이 등록되어 이 중
프로 정도가 충주시의 청년 농업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통계 자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도내 청년 농업인 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농업 인구의 0.9%가 미미하게 이렇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은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쪽에는 매년 이렇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경우에 40세 미만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업인 수는 3,923명으로 2015년도 2020명보다 약 50% 정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는 그동안 제조업, 서비스, 자영업 쪽에서 이축된 것이 우리 농업으로 이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농업 분야가 발전 전망이 있고 열정이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경기도, 충청남북도 이 청년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굉장히 반갑게 들렸는데요. 오늘 청년 농업인을 대표해서 조현순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금봉산 농원이라고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이름 들어서는 얼핏 제가 감이 안 와서 어떤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네, 21살에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업에 이제 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부모님의 농업은 밭농사 위주와 과수였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님의 솜씨를 이제 또 이어받아서 장류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만의 무언가 좀 스토리를 담은 장류를 생산하고 싶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농사에 또 지치신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업을 제가 무언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을 도와서 제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팔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영농에 이제 종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밭농사와 가두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였고 네. 또 2014년도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소규모 창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류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제 앞에 좀 다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청년 농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어려운 일들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21살에 이른 결혼 생활로 농사에 농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농사에 종사를 하려면 특별한 뭐 농부만의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미흡해서 가장 가까운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쫓아가서 이 파종 시기에는 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에는 무엇을 또 방지를 해야지 되며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장류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체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희 옆에 계시는 저희 센터 소장님에게 많이 쫓아갔던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한테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시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 대표님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쫓아갔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까? 예, 그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지 구입비와 자금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창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비라든가 운영 자금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반면에 창농 초기에는 그 소득이 적다라는 것이 생활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농업을 도와서 농업을 승계하는 영농 2세들은 생활은 안정적이지만은 그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설 투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 수용에 있어서는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문화 생활이 도시와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대로 이런 점 덕분에 청년 농업의 미래가 밝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조 대표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지금은 단순히 농사만 잘 짓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당연히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네네. 요즘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스토리를 담는다면 훨씬 더 이 농산물이 더 잘 팔린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청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SNS 마케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좀 청년들의 종사하고 있는 지금 농업이 미래가 밝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현순 대표님을 일종의 롤모델로 네. 오늘 이렇게 한 분을 모셨는데 이런 또 많은 또 청년 농업인들이 좀 늘어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게임과 그 컴퓨터를 잘 다루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특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한 스마트 농업 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한국 농수산대학교나 농과대학 출신들에게는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비를 교류할 수 있는 그 활동 영역을 조성해주고 또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지 구입 자금, 또 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매월 그 100만 원 정도 3년간 생활 안정 자금을 또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곳 조현수 대표도 와 있지만 충주의 네. 청년 농부 가운데 뭐 이런 사례는 좀 많아졌으면 하는 농부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 대표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충주시에는 이런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일을 몇 명 들을 보면은 우리 안승희 그 사회치 회원 같은 경우에는 예. 부모님이 그 벼농사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이 드론을 이용한 그 방제라든가 또 물 관리 이런 부분에서 또 첨단 그 기계화 농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 등을 활용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판매해서 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네. 또 김범 회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밤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밤 가수원 밑에다가 토종닭을 사육해서 유정란과 그 행복한 결안을 생산해서 백화점에 전부 네.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김종호 회원은 네. 30대 중반에 그 직장 생활을 접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가수 농사를 월급을 받아가면서 농업을 하다가 이제는 부모님의 경영권을 전부 이양을 받아서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께 매월 500만 원씩의 연금을 드리는 네. 이런 사례들이 어이구. 있습니다. 네. 충주에는 약한 30여 명의 영농 2세들이 부모님한테서 월급을 받고 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서 청년 농업인 분들 어떻게 어떤 성과들을 이뤄낸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와닿고 있는데요. 뭐 조 대표님 이제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지금 이제 잘 또 성공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혹시 정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런 점은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좀 있을까요? 아, 네, 또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면 네네. 네. 지금 현재에도 정부나 저희 충주시에서도 청년 농업인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관심이 많아져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도 또 부탁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저희 농부들이 청년 농부들이 가장 부족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계적인 멘토링을 해서 전문가와 매칭을 해서 생산 기술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셔서 좀
저희 농산물이 네. 좀 원활하게 좀 공급이 됐으면 하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아무리 훌륭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 청년들이 좀 열심히 하고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중간에 안 소장님 한번 보셨어요. 네, 앞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 육성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도 궁금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청년 농업이 그 안정적으로 우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작목별 재배 기술과 또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가공 창업 교육, 그리고 정보화 교육, 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농기계 교육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선배 농업인과 이렇게 멘티 멘토를 연결해서 현장에서 실감나는 그런 현장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또 그 조합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도 확보가 되고 판매하는 데 많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두 분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겠는데요. 뭐 청년 농업인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혹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는 곳과 나이 그럼 모든 처해져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달라도 또 마음 하나만은 농업이 좀 열심히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농업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또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농업에서 생산을 해준다면 네. 앞으로의 우리의 농업은 미래가 많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네, 겁니다. 소장님. 예. 예, 우리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농촌의 그 아름다운 자연은 국민 정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리터의 곡식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평의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이 농업 농촌을 지키면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아주신다면 우리 농업 농촌은 발전하고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안문환 소장님과 청년 농업인 조현순 금봉산 농원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작 반 비틀기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이 동작은 내장기관을 자극하여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며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다 위치해 주실게요.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요.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오른손은 내 힙 뒤쪽으로 10cm 정도 뒤로 위치해 주시고요. 왼손 팔꿈치를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안쪽에다가 위치해 주세요. 허리를 쭉 다시 한 번 더 펴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실 거예요. 입으로 후 뱉으면서 몸통을 틀어주시고 약간 1, 2분 정도 머무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양쪽 힙에 체중이 동일하게 실렸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어깨와 골반은 정면인지 체크해 주세요. 구부린 다리 쪽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무릎 안쪽에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허리를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들어줍니다. 이 자세에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유지해 주시고요. 어깨가 나란한지 체크해 주세요. 다시 긴장감 풀러서 제자리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틀어서 양쪽 힙에 체중이 동일하게 실렸는지 체크해 주시고 어깨도 나란한지 체크해 주세요.
동작을 하는 동안은 복부에 약간 힘을 줘서 척추 더 위로 길게 끌어올려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무릎을 더 밀어내주면서 몸통 트위스트 등을 더 조여주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고 발 풀러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공원, 2번 정원, 3번 병원, 4번 네. 학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쉽습니다. 문자 네.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올 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어떤 네네. 곳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바빠서 가보지는 못할지라도 가보고 싶은 곳 예, 네. 꼭 적어서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봄 되면 아무래도 대청소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맞아요. 청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몸은 안 움직여도 마음만이라도 아 겨울에 막 쌓인 그 묵은 때 창틀에 낀 때 막 다 벗겨내고 싶고 뭐 얼룩진 유리창도 좀 닦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청소를 하다 보면 네. 손이 닿는 곳 이렇게 잘 닦이는 곳들은 청소를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하거든요. 문제는 묵은 때 아까 말씀하신 그게 참 그렇습니다. 문제거리예요. 네네. 그냥 청소도 쉽진 않은데 묵은 때 청소는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때 그리고 얼룩진 옷 아울러서 자동차 청소까지 세탁까지 묵은 때를 지울 수 있는 모든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만물이 파릇파릇 소생하는 이 계절 움츠렸던 어깨는 활짝 겨울에 묵은 때는 번쩍 봄을 맞아 더욱 바빠진 손길들이 있다는데 묵은 때가 시원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모든 거 다 지워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와 각종 얼룩들. 이분들의 손길만 거치면 문제없다는데 시간 절약, 노력 절약.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된다. 하야흐로 봄맞이 대청소의 계절. 그런데 청소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주부가 있다. 안녕하세요. 31년차 살림 경력에도 손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집안의 각종 띠들.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는 별로 없어 고민이라는데 오늘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줄 청소 전문가를 모셨으니 홈케어 전문가 박태혁 대표 본격적인 찌든 때 점검에 나선 청소 전문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잠시 후 멈춰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다. 어?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 각종 찌꺼기는 물론 굳어있는 얼룩들이 눈에 띈다. 곰팡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서 많이 오염된 상태예요. 이번엔 세탁기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전문가. 세상에, 아니 이거 세탁기야, 떼탁기야. 곰팡이나 물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이 더러워진 상태예요. 이거 청소하려면 완전 분해해서 세척기로 한번 1차 세척한 다음에 손세척으로 한번 더 세척해야 깨끗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구입 후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세탁기. 내부 본체를 꺼내니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물때와 곰팡이들이 가득한데 주저없이 고압수로 세척이 나선 전문가. 1시간가량의 청소가 끝난 후 자,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세탁기 내부 그 차이가 느껴지죠? 곰팡이나 물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옷에 이물질이 묻어나오거나 아니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얼룩 제거에 나선 전문가. 오염물을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고온 스팀을 이용해 살짝 녹여낸 뒤 닦아내면 된다. 짜잔! 뿐만 아니라 소파나 의자, 침대 매트리스에 묻은 얼룩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가스레인지는 일반 세정제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게 좋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를 사용해 닦으시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내가 청소할 때는 덜 깨끗한데 전문가가 청소하니까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 겨울에 입었던 패딩부터 시작해 모피, 코트 등 각종 겨울옷들이 가득한 세탁소다. 겨울이 지나고 이맘때쯤에 세탁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뤄뒀던 옷장 정리를 할 때 한숨 짓게 만드는 누런대와 얼룩들. 이분에게 맡기면 못 지우는 게 없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탁 경력 30년의 김동광 전문가. 요즘은 다운 패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또 특히 그 모피, 뭐 코트, 모지 코트 이런 겨울철에 입은 옷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맘때 가장 많은 세탁 문의가 들어온다는 패딩 점퍼. 이곳에선 소매에 묻은 때부터 시작해 눈비 맞은 겨울옷 얼룩까지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 예, 작업 다 됐습니다. 눈 깜짝할 새 깨끗해진 소매 부분. 역시 세탁 전문가다운 실력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이 있었으니. 첫 번째 미션, 난로에 그을린 자국을 지워라.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죠. 곧바로 미션 수행에 나선 세탁 전문가. 섬세한 손놀림으로 그을음을 녹여준 뒤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특수 스팀 기계로 조심스레 작업을 이어가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세탁 작업. 깨끗하게 미션 성공. 제작진이 준비한 두 번째 미션.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200벌이 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만큼 능수능란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세탁 전문가. 다 됐습니다. 오, 이건 세탁계의 신세계야. 자, 가정에서 제가 할 때는 이런 스팀, 소형 스팀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용 우리 그 주방 세제와 물론도 한 60도에서 70도 정도에서 이렇게 담금을 해두시면은 이 액체 괴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셔츠에 묻은 볼펜 자국은 어떻게 지울까? 바로 소독용 에탄올 하나면 문제 없다는데, 칫솔을 이용해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 볼펜 자국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온도입니다. 물 온도와 주방용 세제와 우리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서 겨드랑이에 땀, 항변 뭐 이런 것들이 쉽게가 제거되죠. 그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웃도어나 패딩에 묻었을 때 우리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물에 세탁을 하면은 기름 제거가 이렇게 좀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밝은 봄 맞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자동차 세차 전문점. 떼떼고 광내는 모습으로 한창 분주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분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력 12년 차 전우진 세차 전문가. 이곳에선 자동차의 찌든 때나 이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 아, 여기 스팀기기인데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워터스파 물 때나 묵은 때 스크래치도 방지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스팀기기로 저희는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문가의 세차. 먼저 필터링을 거친 수돗물을 이용해 가볍게 살균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세차 작업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시트를 탈거를 안 하게 되면 일반 스팀 세차로는 케어를 못하는 부분까지 이런 옆부분, 그 다음에 하단 이런 부분, 그 다음 조금 더 깨끗하고, 샤워로 치면은 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거나 옷을 벗고 샤워하는 거나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시트 분리 후 100도가 넘는 고온 스팀으로 조심스레 묵은 때를 벗겨주는 세차 전문가. 스팀 마사지 후 이렇게 살짝 닦아내기만 하면 보이지 않은 때들이 말끔하게 제거된다.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하나. 자동차 시트에 묻은 화장품 얼룩,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할까?
폼클렌징이나 이제 클렌징 티슈로 살살 이제 물질러 주시면 이런 거는 깨끗하게 케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엉덩이 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이제 오염이 많이 묻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통에 이제 린스를 9대 1 정도로 희석하셔가지고 이제 뿌려주시고 천천히 버핑하시면은 폼클렌징에 함유된 계면 활장제의 성분이 화장품의 얼룩을 더욱 잘 지워준다는 사실 어때요? 감쪽같죠?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둘. 자동차 시트나 발판은 비교적 청소하기 쉬운데 천장의 얼룩,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할까? 요구 난감하네. 도와줘요, 세차 전문가.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지금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낙서를 많이 하는데 물팟으로 조금씩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볼펜 자국은 금방 없어집니다.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셋. 워셔액으로 잘 지워지지 않은 유막이나 물때 제거는 어떻게 지워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치약에 있었으니 앞유리 물거 제거 후 치약으로 닦아내면 말끔하게 해결된다고. 때 빼고 광 내고 안전운전하세요. 겨울에 묵혀뒀던 찌든 때와 각종 얼룩들 이제는 안녕. 쉽고 빠르고 간단한 청소 노하우로 새로운 시작, 다가온 봄을 더욱 산뜻하게 맞아보는 건 어떨까? 네, 네. 저렇게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고 나면 정말 한동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자동차 스팀 세차할까 할 때 시트 벗겨내고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세탁초 청소 이게 3년에 한 번은 해줘야 이게 뭔가 물때나 곰팡이 걱정 없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좀 기분 좋게 네. 올 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거 아닌데 지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민간 정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정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퀴즈 정답을 발표하는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정답자를 자, 빨리 끝내고 집에 네. 가고 싶어가지고 네. 자, 아침에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2번 정원이었습니다. 네. 자,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380님 그리고 네. 687 하나님 0972님 축하드립니다. 네. 7380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하시면서 네. 시인 정주영 생가 근처인 옥천 벚꽃거리입니다.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해마다 봄이면 집 가까이 있어서 가관인데요. 올해도 벚꽃 구경 가야겠습니다. 먼저 주셨네요. 네. 멋진 선글라스 뒤로 저 벚꽃이 너무 예뻐요. 예쁘게 쫙 펴 있어서 네. 옥천에 있는 벚꽃거리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자, 6871님. 저는 봄에 봄바람 맞으면서 꽃 박람회 꼭 가보려고요. 신랑과 연애 시절에는 해마다 갔는데 아기 낳고는 한 번도 못 갔다고 이렇게 유유 보내주셨습니다. 아기도 이제는 가면 아이도 꽃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다녀오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0972님. 저는 아이들과 시원한 봄바람을 맞을 수 있는 동해바다 가보고 싶네요.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름에는 당연히 바다, 겨울바다 얘기하는데 봄바다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손부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정 식물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떡갈나무라든지 동백, 천혜향 등등에서 아주 뭐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 특히 이제 무료로 들어가셔서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곳에서는 봄꽃의 여왕이죠. 튤립부터 시작해서 6월이 되면 볼 수 있는 양귀비 그리고 크리산세멈 등 화려한 꽃들 감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봄나들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까 민간 정원도 소개해드렸고 이렇게 청정 식물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네. 곳들을 굳이 뭐 막 찾아가셔서도 물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만 들어서 이렇게 주위만 봐도 맞아요. 이제는 꽃과 나무들이 막 만개하는 그런 봄이 됐습니다. 한 번쯤 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꽃 선물들 만끽하시면서 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봄꽃을 더욱더 봄을 활기롭게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전시들 소개하고요. 네. 문화데이트에서는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충북의 절개 음식을 한 권의 책으로 낸 지명순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전해드린 생방송 아침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